안녕하세요. 꼼지락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서 스토어팜에 올려놓은 공중부양이라는 공중에 띄워놓고 뜨개질을 끼운 다음에 편하게 뜨개질 할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드는 방법은, 이거 너무 쉬운데? 할 정도로 쉬운 방법이니까요. 편하게 만들어 보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나는 뜨개질을 좀 작은 거를 자주 쓴다 하면은 끈을 좀 짧게 해주시고, 좀긴 실타래를 끼워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맞게 길게 떠주시기만 하면 돼요. 본인에 맞게 길이 조절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바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 줄의 튜브 형태 실을 쓸 건데요. 합사된 실은 그줄 가닥이 빠지거나 코가 잘안 보여서 뜨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의 형태로 뜨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3호 코바늘로 뜰 건데요. 실이 너무 두껍지 않은 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제작한 이 아크릴 판이 가운데 홀이 있는데 이 홀에 맞는 두께 그리고 가로 길이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실을 사용하시거나 코를 너무 많이 잡아주시면 이 홀에 통과를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끼거나 그렇기 때문에 3호나 4호 정도? 그 정도 모사용 코바늘에 어울리는 얇은 실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끝부분은 뭐약한 15cm 정도 실 남겨주시고 사슬코를 만들기 시작할게요. 처음 사슬코는 총 3코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3코를 만들고 이 사슬이 보이는 면이 아니고 뒤쪽으로 뒤집었을 때코 산이 보이는 쪽으로 뒤집어서 이동해 주시고, 코바늘을, 자, 코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코산 빼고 두 번째 코산으로 바늘을 넣어 줍니다. 실을 감아서 올리면 바늘 위에 두 줄이 있게 되죠? 이 상태 그대로 다음 코산으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실을 감아 올려주면 세 줄이 되는데요. 이때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주는 팁은 바늘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맨 앞쪽 줄, 가장 마지막에 만든 줄이 다른 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길어지게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준 후에 실을 감아서 빼기 시작해 볼게요. 실을 감아서 처음에는 앞에 한 줄만 빼줍니다. 그럼 다시 바늘에 세 줄이 그대로 걸려 있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두 줄만 빼주세요. 그럼 두 줄이 남아 있게 되죠. 실을 감아서 두줄 마저 빼줍니다. 그럼 첫 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2단을 뜰때 바늘이 들어가는 곳만 잘 살펴봐 주시면 돼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코는 이제 안뜰 거고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온 줄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짧은 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사이로 바늘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첫 번째 줄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뜨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찌르는 곳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 사이로 바늘을 찔러서 실을 감아서 올려주고 그럼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사슬 모양이 생겨요. 세 번째 바늘을 찌르는 자리는
측면으로 보시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줄과 뒤쪽에 있는 짧은 줄 이 사이로 이렇게 두 줄이 걸리게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실을 감아서 올려주면 다시 세 줄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늘을 쭉 끌어올려서 앞줄이 길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앞에 한 줄만 빼고 감아서 두 줄 빼고 감아서 두 줄 빼줍니다. 그럼 다시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됐죠? 조금 전에 했듯이 바늘을 찔러줄 건데 이제는 코가 좀 더 잘 보여요. 그쵸? 여기 이렇게 생긴 V자 사이로 바늘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바늘을 찔러주고 실을 감아서 올려주고 잘 찌르면 이렇게 V자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마지막 측면에 두 줄 잘 걸렸는지 확인하신 후에 실을 감아서 올려주고 세 줄이 되면 바늘 쭉 앞에 한 줄 먼저 빼고 뒤에 둘. 자, 이러면 이렇게 끈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V자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생기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바늘 중앙으로 찌르고 실 감고 마지막 바늘 찌르고 실 감고 올려주면 세 줄이 됩니다. 바늘 쭉 감아서 앞에 한 줄 빼고요. 감아서 둘. 예쁘고 좀 단단한 형태의 끈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쭉 빼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늘을 쭉 올려서 앞줄을 많이 늘려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 주셔야 끈이 일자로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하고 한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떠주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휘는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일자로 곱게 올라가게 되려면 여기서 쭉 늘려서 1.5배 정도 길이를 쭉 만들어주시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은 약 22cm 정도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실, 자주 사용하는 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길이에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쭉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저도 쭉 떠서 왔고요. 길이가 맞춰서 떠진 것 같다면 마지막에 바늘을 쭉 당겨서 실꼬리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 끈의 중앙에 이 고리가 끼워지도록 중앙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면이 안쪽 면이고요. 겉으로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는 쪽이 겉면이에요. 안쪽 면끼리 마주 보도록 잘 바늘 겹쳐보고 중앙에 고리를 배치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판을 갖고 옵니다. 판의 양쪽 부분에다가 끈을 끼워줄게요.
쭉 빼주고 반대쪽도 빼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양쪽 끝에 이렇게 실 꼬리가 남아 있죠. 한쪽 실 꼬리를 돗바늘에 끼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면끼리 이어지는 모양으로 놓으시고, 저쪽에 끝부분 가닥 하나를 먼저 잡아주고,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예쁘게 꿰매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주면서 감침질로 그냥 꿰매줄 거예요. 여기 실 한 번, 저쪽 실 한 번, 같이 바늘을 통과시켜주면서 마지막 코 마지막 부분까지 그냥 맞춰서 이렇게 꿰매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된 상태에서 안쪽 면으로 보이게 살짝 뒤집어주고, 남은 실꼬리를 안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돼요. 너무 멀리 보내지 마시고, 요 꿰맨 부분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몇 번 숨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숨겼으면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실꼬리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쪽에 남아있던 이 실도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준 후에 매듭 한번 짚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모두 숨겨서 잘라줬고요. 다시 겉부분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시고, 자, 이제 꿰맨 요 부분이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이 풀리지 않게, 혹시나 실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풀리지 않게 한번 고정해주고, 꿰맨 부분이 예쁘지 않더라도 가려질 수 있도록, 좀 더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예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품을 그 꿰맨 딱 중앙 부분으로 끼워주시고, 이렇게 이음새 부분으로 잘 끼워주시고, 이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떠있죠? 이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잘 되기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센 분들이 있으면 부탁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펜치 있죠? 평집게 이렇게 생긴 집게로 살짝 눌러주시면 쉽게 이 부분이 눌립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이음새 부분을 가려주면서 예쁘게 가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딱 당겨주면 제 공중부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에 자석, 고리 걸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이 고리에 실 타래를 끼워서 자성이 있는 부분에 탁 붙이기만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뜨개 도구입니다. 이 공중부양 재료들은 스토어팜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구경해 주세요. 자, 이상 이렇게 공중부양 끈 만드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꼼지락거리였습니다.